나이스, 이거지. 안녕하세요, 보배입니다. 제가 오늘 상대할 바텀 듀오는 포그머 잔나입니다. 잔나가 샤코 카운터라서 이번 게임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빙결 눈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뭐야, 잘못 걸었어. 미니맵 살짝 가리겠습니다. 혹시 몰라서 가리는 거예요. 아, 잘못 걸었네. 나이스, 이거지. 오, 영재 공포 지리게 걸렸다 이거. 요즘 폼 좋다니까요. 각을 잘 봐. Q3마 합시다. 어차피 Q3마 할라 했었어. 바텀 와드 하나. 어씨. 사나? 노크. 아이스. 아, 저 생각보다 팀은 엄청 구려요. 최근에 몇 판은 팀운이 괜찮아서. 그리고 약간 다이아 상위구간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유저들 대부분이 기본은 하는 분들이라서 제가 실수만 안 하면 진짜 대부분 이기는 게임이 많아요. 와, 뭐야. 아이소, 리볼브 먼저 뽑읍시다. 딜 한방 세게 줘야 돼서. 방금 전처럼 이렇게 제어가드가 박혔어도 Q3마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을 한 다음에 테러박스만 깔 수 있으면 공포가 확정적으로 걸리거든요. 그 타이밍에 점사하면 이런 유틸 서폿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딜로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. 이거 집갈라나? 넌 못 지나게 한다. 한 타임 벌었다. 안 되나? 와, 정말. 야, 미쳤어? 따봉. 저걸 들어오네? 잔나 힐 때문에 못 잡고 했는데. 이게 팀이 참 호응을 해준다는 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나이스. 깨비. 안녕하세요. 아, 까비. 빈절이죠? 어떤 건 가죠? 죽었죠? 어? 뭐야, 전멸이. 제가 요즘 밀고 있는 템트리가 있거든요. 요즘 구원 많이 쓰는데 한타 할 때 그 중앙에 떨어지면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.
활주상이라. 게다가 영리안까지 들었기 때문에 구원 쿨타임이 굉장히 짧죠. Nope. 승급장. 나쁘지 않네요. 아무튼 오늘의 샤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빠이.